안녕, 난 댈러스 피어의 스파클이야. 우린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지. 그리고 다음 목표에 대해 생각해봤어. 무패 우승? 2연속 그랜드 파이널 우승?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봤지. 그건 바로 동부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상상만으로도 설렘 가득하고 신나는 일이지 않아? 그래서 우린 곧장 동부로 날아왔고 이제 그 모험을 떠나볼까 해.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우리에겐 불가능은 없어. 우린 댈러스 피어리니까. 안녕하세요, 송씨. 안녕하세요. 당신의 친구들은 다 미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좋게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전에 컨텐더즈에서 있을 때도 한국에서 있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똑같아요. 하긴 너한테 물어볼 게 없다. 저는 똑같아요. 왜 화면 안 나와 여기? 최종 우승이라든지 그냥 좀 구체적인 목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올해의 목표는 정우영의 사람을 만들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미드 시즌과 그랜드 파이널 우승하는 거. 이번에 두 개의 트로피밖에 없는데 두 개 다 들어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하민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다다가 또 변태같이 웃고 있다. 다다가 자, 작년 보스턴에서 저희 팀 왔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국 숙소 생활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뭐가 좋냐고요? 일단은 한국 치킨을 일주일에 다섯 번씩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 한국 치킨. 한국 치킨 정말 맛있죠. 내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아, 더러워. 하이, 빵가루. 반갑다. 오버워치 리그 4년차 딜러 에디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렇게 해낸 거 맞네요. 아, 예, 영광입니다. 예. 네, 제가 더 영광이죠. 리그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 한국에서 이렇게 팀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네.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국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하죠, 그냥. 일단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좀 편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좀 편하고 네, 뭐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편하신가요? 일단 부모님이랑도 같은 나라에 있고 일단은 그리고 물가가 싸고 야식이 맛있습니다. 일단 네, 물가도 미국보다 훨씬 싸고 할 게 많죠. 노래방을 간다든지. 그러면 자, 지금 연습실이랑 저희가 자는 숙소가 통합이 돼 있죠. 네. 근데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네, 그렇죠. 저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밤을 보내는 기분이 어떠신지. 영환이가 매일 밤에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이거는 방송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도큐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저랑 태훈 형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불 정리를 하시는지. 그렇죠. 또 옆에 오라는 신호인가요? 알겠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미국 생활이 참 힘들고요. 제가 또 타지 생활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하니까 많이 편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도 근처에 있고 언어 문제도 많이 없고 또 옆에 MC라는 이상한 친구가 있지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 빠클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 여기 와서 곱돌이탕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 곱돌이탕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덮밥집도 너무 맛있고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는 돈가스집 치즈 돈가스 I like it. 세기다. 안녕하세요. 리그에 와서 오프라인을 처음 경기를 했는데 네. 혹시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있을까요? 일단 팬분들 앞에서 게임하니까 좀 좋았고 확실히 이제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 오프라인이라 지금 팬분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예. 자연스러운 연출. 이상 저희 팀의 막내 블리스였습니다. 안녕. 질문 하나 드려요. 저희 블리스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나가주시고요. 자, 우리 맏형인데 정말 믿음직스러운 형입니다. 네. 오프라인 무대랑 온라인 무대랑 뭐가 더 좋으시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는 우선 오프라인 무대를 더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연습하던 환경에서 대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이 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오프라인 무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먼저 델러스 퓨어 등장합니다. 무리할 때만 들어오면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뭔가 특유의... 안녕하세요. 델러스 퓨어에서 DPS를 맡고 있는 스파클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한빈 선수랑은 좀 오랫동안 같은 팀원이었고 항상 미국에서 같이 생활할 때 맨날 아,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아마 한빈 선수가 제일 좋아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일단은 한국이니까 익숙하죠. 제가 계속 생활해왔던 공간인데 그리고 이제 물가도 좀 싼 편이고 야식도 많이 시켜먹기 좋은 환경이라서 행복합니다. 막내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막내가 좀 바보 같아서 그런가? 본인 인기는 좀 어땠어요? 저는 이제 꺼져가는 불꽃이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도 저를 떠나가지 않나. 저는 팬서비스를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성격이라서 편하게 요구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들어줄게요. 안녕하세요. 델러스 퓨얼에서 메인 롤을 맡고 있는 블리스 김소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형들이 서부에서 활동했던 형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동부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 작년 서부 얘기를 형들이 되게 많이 해서 조금 부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델러스 퓨얼에서 서브힐러를 맡게 된 MCD 이정호입니다. 한국 치킨이 어떻게 해요? 한국 치킨 압도적이에요. 저 치킨은 다 좋아해요. 어디든. 너무 돼지 같아. 오랜만에 또 오프라인 하다 보니까 에너지들이 느껴지고 선창 같은 것도 또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델러스 퓨얼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한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서부에서 경기를 몇 번 뛰었는데 그때도 약간 동부에서 한 번씩 경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동부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프라인 경기를 해봤잖아요. 미국에서 오프라인 경기를 해봤을 때는 약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약간 환호성 같은 것도 이제 해주시는데 미국 팬분들 한국에서는 좀 와 쩐다 약간 이런 거 들리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식 안 맞을 때 그럴 때 음식 안 맞고 약간 집 가고 싶을 때 집에 진짜 너무 가고 싶을 가고 때가 힘들어요. 동부로 오니까 이제 가족도 볼 수 있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델러스 퓨얼에서 메인 DPS를 맡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오프라인 대회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한국 팬분들이기도 하고 해서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경기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있고 그 응원에 보답하도록 동부 1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델러스 퓨얼의 감독 이제 러시 윤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좀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서부에서 이제 열심히 했고 서부 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서 좀 되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